시민의 버스 이동권을 위협하는 파업을 중단하고 시민의 든든한 발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파업 사태를 시민의 버스 이동권을 확보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시흥 시민 여러분, 시흥시장 임병택입니다. 시흥교통노사의 임금 단체 협상 결렬에 따른 버스 파업이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시민의 버스 이용 불편은 일단락됐지만 일주일간의 유예가 지나면 다음 주 언제든지 파업이 재개될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현재 코로나19 등 국가적으로 매우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버스 파업으로 시민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버스는 시민의 가장 기본적인 대중교통 수단입니다.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버스는 시민의 발이자 교통약자를 위한 보편적 교통복지이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재입니다. 따라서 해마다 노사협상 결렬과 그에 따른 버스 파업을 되풀이하는 것은 시민에게 엄청난 피해와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시민의 불편을 담보로 파업을 강행하는 시흥교통 노사의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시민의 이동권과 교통주권을 침해하는 일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버스 파업, 더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시흥시는 갑작스러운 파업에 대처하기 위해 현재 관내 시내버스 2개 노선을 임시 연장하고 마을버스 4개 노선을 신설 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면 파업 시에 120여 대의 전세버스를 투입하고 정류소마다 안내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빈틈없는 비상수송 대책을 시행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버스 파업은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 마련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시는 앞으로도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시민의 어려움을 외면하고 일상을 힘겹게 하는 파업을 이어갈 경우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민의 발을 묶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시흥교통 노사도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 여러분도 모두 시흥 시민입니다. 시흥교통 노사는 상생 발전을 위해 한 발씩 양보하는 지혜와 대타협으로 공공의 이익 실현에 앞장서 주시길 축구합니다. 버스 파업에 따른 불안과 불편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실 시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립니다. 시흥시는 시민께서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끝까지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